청양구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중학생 두 명이 UFC 룰로 1대1 싸움을 벌이는 일이 발생함. 경찰은 이들은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비행청소년 무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음. 추석, 에듀윌이 조사 발표한 명절 연휴에 갈등을 일으키는 대화 소재는? 한편 이 설문조사는 20대에서 40대 성인 남녀 1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음. 극과 극, 일본 맥도날드 트위터에 올라온 광고와 미국 맥도날드 트위터에 올라온 광고. 촬영. 휴먼날 마트에 간 한 여경이 몰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그를 검거함. 한편 문소윤 순경은 지난 2021년에 임명됐으며 막내 순경이라고 함. 롤. 방탄소년단 V가 최근 롤티어를 인증해 화제 중. 남매. 친오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구속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랬다고 밝혔음. 소통. 8년째 소통 없이 사는 중이라는 제목의 글. 그리고 댓글 반응. 랭킹. 한국 갤럽에서 조사 발표한 9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 영상 프로그램. 요즘 여러분이 보는 방송은 뭔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타.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촌에서 무수한 촬영 요청을 받고 있는 페이커. 그리고 밥 먹는 와중에도 사진 찍어줌. 장갑. 걸그룹 미미로즈의 이번 앨범 의상이 고무장갑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음. 한편 미미로즈는 지난 14일에 컴백했음. 중국. 4년간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중국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에게 선입금을 받고 잠수 타는 방식으로 1,000명으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한국인 두 명이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에 송환돼. 두 사람은 모두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며 가족들을 동원해 범죄 수익금을 환전해왔다고 함. 차은우. 차은우가 여자 아이돌을 웃기는 방법. 챌린지. 보이그룹 라이즈의 갤러기타 챌린지를 연습 중인 레드벨벳 슬기. 언니 우리 팀에서 언니만 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해봐. 다시 했어. 잘할 수 있어. 해봐. 언니 발. You play me like don't stay loving on my chin. 그리고 결과물. 한편 라이즈의 갤러기타는 지난 4일에 발매됐음. 이혼. 이혼한 전 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60대 A씨가 검거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음.
경북. 중국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의 박쥐바이러스 전문가가 새로운 코로나가 발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합니다. 쇼스트. 저희 지금 이석도 저희 인스타에 복귀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화제 중. 한편 정윤정은 해당 사건 이후 현대 홈쇼핑으로부터 무기한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음. 특이점. 최근 테슬라가 로봇 옵티머스의 최신 모습을 공개했는데 옵티머스에게 블록을 색깔별로 상자에 담으라는 명령을 내리자 사물을 인식하고 블록을 색깔별로 상자에 담고 실험자가 방해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손가락과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요가 자세를 취하는 모습도 보였어. 최초 LG전자가 한국 브랜드 최초로 폴더블 노트북 LG그램 폴드를 공개함. 다음 달 4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며 가격은 499만원. 논란 중인 경찰. 근무 시간에 수시로 외부 체육관을 찾아 개인 운동을 한 경찰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음. 한편 A경사는 체육관 이용 시간 중 30시간에 대해서 추가 근무 수당까지 신청해 받았다고 함. 배우 한소희가 피어싱을 한 모습을 공개하며 그냥 하고 싶은 것 하나를 했다는 생각이라 재밌었다. 사실 피어싱은 일할 때가 오면 빼면 된다. 고 밝혀 화제를 모은. 한편 한소희의 차기작은 경성 크리처 시즌2이며 지난 18일 촬영이 완료됐음. 밈. 그쪽도 홍 박사님의 아세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자 학부모들의 근심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옴. 한편 홍 박사님을 아세요? 는 지난 7월 5일에 발매됐음. 군대 근황.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훈련소 시설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훈련소 시설 개선 관련 예산은 배정되지 않아 현재 논란 중. 논란 중인 방송인. 한문철 변호사가 반광 점퍼를 출시한 뒤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점퍼를 홍보했는데 다른 반광 점퍼에 비해 너무 비싸다, 욕심이 지나치다, 양심 없다 등의 댓글이 달리면서 현재 논란 중.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와 지수가 각각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는 보도가 나옴. 한편 블랙핑크는 지난 8월 YG와 전속 계약이 만료된 바 있음. 차! 전기차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달리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SUV와 부딪히자 택시가 통제되지 않는 듯한 정황이 보였고 당황한 택시기사와 손님. 큰일 났다. 손님! 이거 뭐야? 왜요? 택시는 시속 188km까지 치솟았고
결국 택시는 앞차와 부딪히면서 겨우 멈춰진.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은 크게 다쳐 입원한 상태라고 함.